이 클립은 2023년 5월에 녹화한 것을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달 초에 돌연 듯이 제프린튼 교수님이 구글을 떠나시면서 많은 기사들이 났고, 또 이제 힌튼 교수님도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시는 것 같아요. 9개 정도의 인터뷰가 공개된 게 있어서 뭐 3월 초에 한번 하셨고, 대부분 구글을 떠난 직후나 그 시점 그렇죠. 정도에 몰려 있네요. 근데 3월의 상황에 여러 사람들이 흥미로운 얘기를 했던 게 일단 기억이 나요. 이게 좌상단의 이미지가 제프린튼 교수님이 3월 1일에 했던 인터뷰의 내용인데요. 여기 우리가 다음 단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대해 얼마나 이해해야 할까요? 라는 게 있고요. 샘 올트만은 추론을 할수 있다. 빌 게이츠는 통계적이라서 절대로 X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건 완전히 넌센스다. 그다음에 일리아스 치케버도 오픈의 과학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제프린튼의 저자였기도 했고요. 다음 토큰을 잘 예측한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일리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통해서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잠깐 공유하겠습니다. Because, like, if you think about it, what does it mean to predict the next token well enough? What does it mean actually? It's a deeper question than it seems. Predicting the next token well means that you understand the underlying reality that led to the creation of that token. It's not statistics. Like, it is statistics, but what is statistics? In order to understand those statistics, to compress them, you need to understand what is it about the world that creates those statistics. And so then you say, okay, well, I have all those people. What is it about people that creates their behaviors? Well, they have, they have thoughts and they have feelings and they have ideas and they do things in certain ways. All of those would be deduced from next token prediction. And I'd argue that this should make it possible, not indefinitely, but to a pretty decent degree, to say, well, can you guess what you'd do if you took a person with like this characteristic and that characteristic? Like, such a person doesn't exist. But because you're so good at predicting the next token, you should still be able to guess what that person would do, this hypothetical imaginary person with far greater mental ability than the rest of us.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여러 번 곱씹어서 보면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마침, 작년에는 이러한 연구가 또 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여럿으로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인간 샘플 시뮬레이션 하기라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게 GPT-3급, 아직 GPT-4가 나오기 전에 연구인데, 3급만 해도, 인구, 분포에서의 그 어떤 특정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또는 바이어스를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을 시뮬레이션 할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버그 같이, 모델이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다는 건 문제가 될수 있는 건데, 오히려 그것을 기능으로 활용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흥미롭게 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을 시뮬레이션한 실리콘 샘플을 생성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9월에 나왔던 연구고요. 얼마 전 5월 16일에 있었던 상원에서 열렸던 개인정보하고 기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법제를 논의하는 그 소의회가 열렸고, 그때 샘 얼트먼, 게리 마커스 그리고 IBM의 크리스티나 몽고메리라는 분을 이렇게 증인으로 불러서 뭔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시 헐리라는 상원 의원이 했던 질의가 굉장히 인상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맥락이 인구 통계의 특정 부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인간의 부류를 시뮬레이션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연구 등을 소개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언어 모델은 지금도 우리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론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든 정부 기관이든 캠페인이든 외국 행위자든 어떤 단체가 이 설문조사 정보와 여론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특정 응답과 특정 행동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세밀하게 조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중에게 질문하기도 전에 예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설문조사 여론을 예측할 수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을 통해 조직이 유권자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미세 조정된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모델에 대해 걱정해야 될까요? 선거를 앞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 걱정해야 할까요? 이제 미국에서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존 오소프 의원은 뭐 지금 이거를 다 읽진 않겠지만 약간 마이너리포티라는 영화에 나왔던 것 같은
범죄를 예측하는 뭐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특정 사람들을,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 광대한, 아까 일리아스 측에버가 얘기한 것처럼 현자를 흉내내서 말하는 거,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다는 거죠. 프롬프트를 어떻게 퍼소나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OpenAI 얼라인먼트 팀의 현재 리드로 있는 얀 라이케라는 사람은 이게 한 3월 10일에 쓴 건데, 초기 민주주의에 그러한 것들을 쓸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니 퍼블릭이라는 개념으로 어떤 특정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단위를 만들어서 실제로 사람이 토론하듯이 여러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 또는 소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토론하는 것과 비슷한 것을 모델을 통해서 할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수기를 하는 과정에 대한 자료를 기록하고 그걸 언어 모델로 학습시킨 다음 모델을 통해 새로운 가치 질문에 대한 토론을 시뮬레이션 할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게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될 건지에 대한 그런 어떤 상상력 같은 것들을 발휘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완벽하지는 않을 거고 인간의 의사결정이나 민주적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드는 근사치를 만드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었고요.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쓰이는 동시에 또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아까 그 의원의 말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 특히 선거 막바지에 구글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으려는 미결정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거는 지난 선거 때이 사람의 그 어떤 인사이트였나 봐요. 그래서 구글 검색 순위와 검색 결과가 보여주는 기사가 미결정 유권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LLM은 더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 의견을 예측할 수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을 통해 조직이 유권자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미세 조정된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모델에 대해 걱정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이제 샘 올트먼에 했고, 샘 올트먼이 답한 것은 사실 좀 되게 뭉뚱그려서 답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함의하는 바는 뭔가 그 모델의 능력을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모델이 인간을 조종하진 않지만, 어떻게든 사람의 어떤 의견을 조종하는 데 쓰일 수 있다라는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단계에선. 물론, 제프리 힌트는 더 급진적으로 생각을 해서 인간 행동 유도, 특히 조종, 매니플레이션에 대해서 최근 인터뷰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모델을 활용한 인간이 조종하는 게 아니라 모델이 직접 조종할 수 있다. 특히 제프리 힌트는 이번 인터뷰에서 일관적으로 쓰는 표현이 AGI라는 표현 안 쓰고 디지털 지능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인간 지능하고 디지털 지능이 다른데 디지털 지능 아까 정선님께서 계속 짚어주신 백프로파게이션에 의한 지능이 더 뛰어나다. 근데 이더 뛰어나다라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말이죠. 근데 3월 1일에 인터뷰에서 제프리 힌트는 이디엇 서번트 같다. 그러니까 바보 천재. 특정 분야를 굉장히 잘하는 천재다. 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뛰어나다기보다는 어떠한 능력, 특히 지금 언어 모델은 아직은 시작기 같은 느낌이지만, 추론을 해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해낸 능력이 인간보다 더 뛰어나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는 한 30에서 50년 정도 예상했던 건데, 5년에서 20년 내에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이야기를 5월 초부터 중순까지 반복해서 인터뷰에서 했었고요. 근데 그 그러면 뒤에 그 뒷문장에 더 있네요. 하지만 1년이나 2년도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인터뷰어가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프린트는 이거는 자기가 이걸 5년에서 20년 얘기할 때도 자신하는 게 아니라 그럴지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약간 발뺌을 하면서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개구리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개구리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우리보다 더 똑똑한 무언가를 상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웹에서 학습할 것이고 사람을 조종하는 방법에 대해 쓰여진 모든 책을 읽었을 것이며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개구리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인터뷰에 좀더 풀어줘요. 그래서 아마도 디지털 지능이 생물학적 지능보다 뛰어난 것이 역사적으로 필연적이며 이는 진화의 다음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제프리 힌튼이 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 실험을 하는데 개구리가 어떻게든 사람을 만들었다고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개구리들이 사람을 통제해야 했다고요. 그러나 개구리와 사람 사이에는 지능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구리에게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것은 실질적인 문건은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제프리 힌튼의 이야기는 더 똑똑한 걸 만들면 덜 똑똑한 거가 그걸 과연 통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개구리에 빗댄 거죠. 더 뛰어난 그렇죠. 존재가 나오면, 과연 우리가 그걸 통제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것들, 이러한 좀더 제가 앞서 소개한 것보다, 네. 그러니까 모델을 활용하는 인간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조종하는 느낌보다 훨씬 더 네. 급진적인 발언을, 제프리 힌튼이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힌튼 교수님도 인간을 개구리에 비교하는 걸 보면 디지털 지능이 앞으로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강력해질 거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맞습니다. 네. 당장 현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네. 뭐랄까 그런 어떤 가속된 곡선상에 있기 때문에 준비를 네네.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생물학적인 지능이 그 다음에 실리콘 지능 같은 거를 나타내기까지의 중간적인 여정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들을 힌튼이랑 뭐 다른 인터뷰랑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렉스 프리드만이랑 그다음에 샘 얼트먼이 GPT-4 나올 즈음에 인터뷰한 얘기 보면은 하나의 지수 곡선 위에 있었다. 옛날 그 진핵 생명체 때부터 해가지고 하나의 지수적인 곡선에 있는 가장 가파른 구간에 현재 우리가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뭐 네. 이들은 인류 문명 전체로서 함께하는 것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잘 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 네, 그냥 요약한 키워드로 진화. 네. 저희가 에볼루션의 과정에 저희도 한 점을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이 다음이 인간이 계속 지배하는 세상일지 아니면 뭐 새로운 정말 디지털 지능, 실리콘 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일지에 대해서는 예측하는 건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예, 이 지수곡선의 가장 가파른 구간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그 인식은 너무 맞는 것 같아요.